여기구나. 임종 체험이란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임종 체험 통해서 인생을 돌아보고 되돌아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. 우리 주변에 곳곳에 죽음이 있습니다. 죽음은 우리는 삶의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중간중간에 있죠. 오는 것은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죠. 네, 순서가 없어요. 누가 먼저 갈지. 남들이 생각한 대로 살는 게 바로 인생이 아니죠. 내가 주인공이 돼서 멋지게 사는 게 인생이니까 오늘은 날씨가 쾌청해서 숲속에 가서 죽을 거예요. 숲속에 가서 죽을 거예요.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영정사진을 먼저 찍을까요? 저 뒤에서 한 분씩 영정사진을 찍고 나머지 분들은 먼저 인생 자서전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점수를 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영정사진을 미리 찍을 수 있거나 준비할 수 있다면 활짝 웃으면서 찍고 그렇게 웃으면서 죽고 싶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간절한 바람이고 꿈이기 때문에 영정사진과 묘비명을 나눠주시고 자 지금 한번 써볼까요? 자 묘비명을 다 펼쳤으면 잠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후회 없는 삶. 저는 좋아 가는 거야 뿅. 가장 많이 했던 얘기고 예, 정말 이렇게 후회 없이 가고 싶고 네, 좋은 묘비명을 잘 들었습니다. 여러분 옆에 있는 수의를 한번 만져보실까요?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? 네,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.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죠.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바둥바둥 애착하면서 살아왔을까요? 이제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 이별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작성하십시오. 이제 앞에 분부터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겠다. 엄마의 웃음짓으로 그렇게 받아주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등장도 좀 태워주고 미안하고 고맙다 잘 살아야겠다 고맙다 내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엄마 말썽꾸러기 막내딸 다이야 항상 연락 잘한다고 맨날 말만 하고 연락도 안 하고 하지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알죠?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엄마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잘 살아 먼저 갑니다 이렇게 일찍 갈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됐네요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형 죄송합니다 받은 추억보다 만들어준 추억이 훨씬 많길 바랬는데 뭐가 그리 바쁘고 우선순위가 많았는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못 지키고 가네요. 늘 당장 죽어도 큰 후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족을 생각하니 아쉽고 후회되고 죄송스럽습니다. 한없이 길 줄로만 알았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제 바로 앞에 죽음이 다가왔습니다. 손과 발을 밖으로 향하십시오. 이제 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뚜껑이 딱 덮이는데 와 정말 이 세상과 끝이 난 건가? 두렵기도 하고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 세상과의 인연은 그냥 끝이구나. 예. 가족들 얼굴, 정말 친한 친구, 친한 동료들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오랜 시간 주셨던 따뜻한 말이나 그 정, 작은 것까지도 다 생각이 나고 왜 그걸 내가 못 해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 다시 태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. 다시 태어나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? 여러분들은 삶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리턴 복귀하게 됩니다. 내가 다시 살아야 될 두 번째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해야 될 일,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계를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관뚜껑 열릴 때잖아요. 신선한 공기가 쫙 들어오더라고요. 예. 뚜껑이 닫히기 전에 봤던 똑같은 하늘과 나무였는데 정말 달랐어요. 진짜 아름다웠고 눈을 다 감고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. 가족들 얼굴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 왜 그걸 내가 못해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남편에게 허구한 날 바지 다리느라 난 힘들었어. 입던 바지 하루만 입고도 다림질을 원했지. 매일 보고 또 보고 사극만 보는 남편이여 나 없으니 시퍼 텔레비전 보시길.